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이 썰맨이 캠핑을 떠나기 전 이 마트에서 꼭 구매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3호 부산 꼬치 어묵입니다. 이 어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5,000원 후반대, 마트에서는 6,000원 초반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어묵 자체가 얇고 꼬지에 꽂아져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. 이거 광고 아니야? 광고면 여한이 없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편리하고 맛있는 상품 추천드릴게요. 바로 미스김 미스박도 아닌 미스리 떡볶이 분말 소스입니다. 제가 이 제품은 처음 캠핑 전시회에서 첫 손을 보일 때 먹어본 후 그 맛에 반해서 현재까지 집에 쟁여놓고 먹는 실제 먹는 그런 분말 소스인데요. 예전에는 두세 가지 맛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엄청 매운맛까지 단계별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분말 타입이라 물에 떡볶이와 어묵, 이 분말과 물만 넣고 끓이면 어릴 적 먹던 그 맛 바로 구현 가능한데요. 오늘 이것을 이용해서 응용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분말까지 또 구매하라고 하면 이게 또 뭔 레시피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이미 알려드린 이 썰맨의 떡볶이 분말 레시피 이 상단 카드 참고하셔서 똑같이 분말 넣고 물 넣고 떡볶이 넣고 끓여서 직접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. 오늘은 오래된 캠핑 조리기구 명기 하나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. 아시죠? 이 바다바다 구이바다 이 준비한 꼬치 어묵을 가지런히 이 후라이팬에 올려주시는데요. 이 깊은 것보다는 낮은 팬에 조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가뜩이나 레시피 할 것도 없는데 더 쉬운 팁 알려드리는 센스, 내 썰맨만의 센스. 야외에 나가셔서 이 액상보다는 분말 타입이 훨씬 간편합니다. 미스리 떡볶이 분말 소스 또는 썰맨의 분말 소스를 종이컵 한 컵을 이 꼬치 어묵 위에 골고루 뿌려주신 후에 물은 조금 넉넉하게 1리터를 넣고 끓여주시면 끝난 겁니다. 진짜 끝난 겁니다. 이 상태로 끓여만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당황하셨어요? 당황하지 마시고요. 이 양파나 대파는 야외에 나가시기 전에 미리 손질해서 이렇게 채를 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이 비닐에다가 패킹하셔가지고 이 아이스박스라든지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이용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? 자, 준비된 꼬치 어묵 위에 이렇게 파를 올려주시는데요.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올려주는 게 썰맨의 팁입니다. 자, 기호에 따라서는 청양고추나 홍고추 같은 거 넣어서 조금 더 칼칼하게 드시면 되는데요. 분말 타입 자체가 이 매운맛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맵게 먹는 게 술안주에는 조금 낫더라고. 스트레스 푸는데도 좋겠죠. 자, 이렇게 꼬치 어묵이 완성됐는데요.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술안주 또는 이런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매운 어묵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썰맨의 방법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왜 아타임 안 하지? 오늘 총 아타임이 3번 있습니다. 기대하세요. 자, 빨간 어묵 드시다가요. 잡아 캐진 국물에다가 면사리 하나 후레이크 넣으신 다음에 면을 살짝 익혀주시고요. 자, 드시던 빨간 어묵 이렇게 빼셔가지고요. 가위로 이제 숭덩숭덩 쓸어가지고 이 잡아 캐진 국물에 살짝 양파 넣고 비벼주시면 뭐가 되느냐? 라볶이도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. 한 자리에서 엉덩이 뛰지 않고요. 두 번째 음식이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이 될 수 있는 썰맨만의 팁. 어떤가요? 썰맨 이쁘지 않나요? 자, 움직이지 않고도요 많이 뭐 준비하지 않아도 맛있는 라볶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아세요?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봉. 한국 사람은 밥심 아니겠습니까?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참기름 둘러주시고요. 남아있었던 라볶이 양념에다가 김치 한 컵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주는데요. 제가 갖고 있는 이 구이바다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. 버너가 원형이 아니라 11자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11자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주 알량한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 살짝 볶아준 이 김치에다가요. 햇반 같은 거 나가셔서는 가마솥에다가 뭐 아궁이 불 때가지고 밥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. 햇반 가지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합니다. 볶음밥에도 고슬고슬하니 맛있고요. 자, 이렇게 한번 볶아놓은 밥 위에다가요 치즈 같은 거 뿌려 올리셔도 되고 싫으시면 뭐 김가루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됩니다. 뚜껑 덮으시고요. 살짝 열게 되면 이렇게 볶음밥이 완성이 됩니다. 배운 사람은 또 김 아니겠습니까? 마른 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요. 더 배운 사람은 또 한잔 해야지, 그쵸? 밥에다가 또 한잔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프로 아니겠습니까? 자, 진정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세 가지 요리 뚝딱하는 썰맨 요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아타임이었습니다. 아세요?